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요, ITM 반도체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또 들어왔던 종목이죠. 올해 초에 한 58,400원까지도 고가 형성을 했던 종목인데, 현재 같은 경우 한 43,400원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한 1%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 수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좀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가 오늘의 수급 특징 줍니다.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그래도 외인들의 수급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 네. 뭐 바닥권에서 일단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예, 외인들 수급들 들어오고 있어서 좀 좋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나이스 그룹 계열을 2차 전지 보호회로 전문 업체죠. 이제 이 배터리의 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방전을 할 때 예. 또는 과전류가 흘러게 되면은 뭐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잡아줄 수 있는 이제 보호회로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죠. 이제 그 ESS 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또는 이제 대용량이죠. ESS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ESS 분야도 일단 진출할 계획을 좀 계획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향후 3, 4년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제 선점, 그러니까 1등을 하겠다라는 거죠. 1등을 하겠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ITM 반도체도 거기에 이제 부응하면서 그 캐파도 좀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라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자동차용 뿐이 아니고, 노트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팟이죠. 거기 이어폰, 무선 예. 이어폰. 무선 이어폰에도 역시 이제 그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이폰 향으로 좀 분류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ITM이 이제 그 애플향으로 이제 불리우는 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팟3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일본하고 대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일본 대만들은 뭐 가격적인 측면, 뭐 마진 측면 때문에 좀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ITM 반도체가 현재 iPad 3에 지금 독점 공급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과 금일도 일단 그 잠정치로는 이제 그 외인들 좀 들어오고 있고 현재 자리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 자체도 예. 20선을 쌍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20선을 현재 돌파해서 진행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그랬듯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큰 상승 없이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 부품주들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현재 자리에서도 내년이 더 오히려 애플 향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리고 재무가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자리에서 보신다고 하면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현재 저항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현재 보시는 자리보다는 이제 그 주봉상에서 봤을 때. 최소한 이제 그 적정 주가를 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5만 2천 원대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실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ITM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지금 1.8%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나 수급력이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자 이렇게 필두로 올라간다면 밑에 있는 소부장들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실적 부분이 약간 좀 염두가 돼요. ITM 반도체 같은 재무 구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재무적으로는 이제 지난해에 대부분 이제 좋은 그 재무적으로 매출이 뭐 크게 뭐 성장했었던 기업은 별로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아이폰 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그 보호 회로가 여기 그 아이템 반도체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하고 뭐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